영국 작가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 불안 그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제목을 불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제가 stress anxiety, 그러니까 원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지위 불안입니다. 이 지위 불안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게 이 현대사회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가진 지위나 신분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신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다가 보니 모든 현대인들 마음의 불안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나 신분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뺏기고 나면 사람들이 내 인격으로 내 존재로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진 불안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이루어놓은 이 지위와 위치를 잃을까 봐 찾아오는 불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피력해 나가는 내용의 책인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책에서 아주 그 마음에 머무는 문장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그 예전에 나온 책의 그 띠지로 이 부분을 큰 글씨로 이제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이렇게 써놓고는요. 그 앞에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불안은 욕망의 한여다. 이게 내용으로도 너무나 저에게 공감을 가져다 줬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 불안은 욕망의 한여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고상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갑자기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젊은 지도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관심이 쏠리는 이 현실 앞에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두려움이 바로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말하는 지위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의미하는지는 자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기준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의미하는지는 3절에서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연조가 깊어지면 찾아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직 연조가 짧은데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역자들을 연초에 새로 많이 이제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입 교역자가 오면은 제가 기존의 교역자들에게 12월 달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는 교역자들에게 이 말 절대 하지 마라. 도와준답시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또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런 이야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게 바로 언제든지 우리는 새 포도주, 발효하는 새 포도주, 그래서 언제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신축성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 같은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건 그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연주가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안에 형성된 이 장로들의 전통, 그건 참 좋은 것도 많지만 그 불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 버리고 있는 그 태도들이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랬더니 24절에서 또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참 지속적으로 주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다윗은 쫓기던 신세예요. 권력을 가진 그 사울왕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 쫓아 추적을 하니까 지금 피곤하게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뭐 도망을 다니다 보니 뭐 먹을 거 제대로 챙겨 먹겠습니까? 그게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비아달이 하는 말이, 그 다른 먹을 거는 없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은 그 진설병 이 떡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먹겠느냐 하고 내줬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그 법을 범하는 짓이에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아무나 먹으면 됩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성찬식 같은 거 하면은요, 다 파묻어요, 남는 거. 그 아까운 거. 이게 이제 구별됐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설병을 막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시면서 드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 잘못을 범한 아비아달과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느냐? 엄한 벌을 줬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냐?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본문 27절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 저는 이런 예수님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 바리새인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 아마 노이로저로 죽었을 겁니다. 이런 새 포도주, 이런 새 가죽 부대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경직에 쌓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법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피곤하게 살고 남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로 그 상징되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내면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뤄보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로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진짜 우리 내면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껍데기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괴물이 되기 쉬운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그 베데스다 못과 무려 38년 동안에 이 병 고침 받기를 갈망하고 갈망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쌍한 환자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쳐주십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고침받고 나서 거의 미쳐 날뛰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장로들의 전통에 찌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완전히 종교적인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 생명이 너무너무 기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으로 그 절망의 상징인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괴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태도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늘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신 정신이 뭔가?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그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벌써 제목 자체가 너무 와닿아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이제 저항하는 게 안식이라는 건데요. 그 책에서 제가 그 늘 마음에 담는 한 이야기를 해서 반가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왕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왕은 어떤 왕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에요. 끝간데 없이 착취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예요. 노동 인력을 잃어버리는 거, 노동 인력을 빼앗기는 손해 보는 거, 말 몇 마리 잃어버리면 주인이 안타깝듯이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가 바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끝없이 착취의 대상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착취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이게 바로 왕인데 하나님은 이 착취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킨 왕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식일이라는 그 장로들의 그 규정을 가지고 세상에 병고침을 받고 감격에 차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네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괴물 같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착취하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이 자유해야 남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본문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맨 말씀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맨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앞에 호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저자 마가가 이 호의 파리사이오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말에는 이게 강조가 안 됐지만 뭘 강조하느냐,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거기다 대고 시비를 걸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기분도 안 좋던 차에 짜증이 나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강조점을 보면서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만약에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건 외부에 있는 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이 유전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쩔어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유를 다 쫓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 근본적인 정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주시고는 바로 그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뭘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가 진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나 네 가족들만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도, 심지어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가축들도 똑같이 이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십계명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인데요 그 다음 5계명 못 외우시면 그 성경 찬송 맨 뒤에 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찾아내셨습니까? 이 흐름을.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고 쭉 나오는 게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 참된 안식은요 이웃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화평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무슨 논쟁이 생기면 저는 사과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작년에 무슨 이념 논쟁으로 휘말렸을 때 저는 뭐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과하는 거는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화가 났다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사과할까요? 알거든요. 저는
사단은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와 너 사이를 분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불화가 내 마음으로 스며들기를 원하는 거 알거든요. 그 차단시키는 거예요. 놀아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내가 잘못했다. 우리 딸한테도 뭐 아들한테도 사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대인관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안식을 해야 제대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 주신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요 지금 이제 30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부의 15,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교역자들 중에 15명은 무려 1년, 그러니까 13개월에 걸쳐서 이제 전체 교역자들이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각각 이분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나는 추천한다. 각 10명씩을 써라 그래가지고요. 이걸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이 다 나왔거든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이분들을 잘 보고 추인하고 이제 결의를 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아직은 여러분에게 안 밝힙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빨리 이것들이 또 막 입에 오르내리는 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꼭 이러고 나면 한 분은 따라와요. 저한테만 말해 주실래요? 이런 분이 반드시 계시는데요.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부의 15명은 이미 이제 그 교역자들이 투표해서 결정이 됐고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검토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외부의 15명은 양상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15분을 지금 청빙하는 중인데요. 너무너무 고맙게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이력서를 내는 게 아니라 추천하신 분들만 우리가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무려 700여 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분, 이제 홍길동 목사님을 이분도 추천하시고 저분도 추천하시고 중복되는 거를 다 이제 추스리고 났더니 한 386분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더불어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62명으로 저희들이 추렸거든요.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이 62명과 더불어 조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던 첫날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아니 뭘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만들었나 이걸. 그냥 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 점수 높은 대로 15명 뽑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뭐 6주에 걸쳐서 세미나하고 뭐 복잡하게 게다가 또 우리가 뽑지 않으려고 외부에 등망 있는 목사님 6분을 지금 초빙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심사하도록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일을 하나 마음이 좀 염려가 됐는데요. 그날 오후에 첫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전체 62명 모임에서 이제 1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그 다음 외부 강사님 외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한 열한두 분씩 60몇 명이 이렇게 조를 나누었는데요 들려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경쟁자들 아닙니까? 60몇 명 중에 이 사람들이 떨어져야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된다는 이 경쟁 구도인데 그날 이제 제 1시간 강의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정신을 나누고 난 다음에 조별로 나눈 이야기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아 저는 여기에 뽑히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나는 안 뽑히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다 되고 안 되고 관심이 없고 정말 난 이런 모임을 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시더래요. 이게 세상과의 차별 아닙니까? 이 사람을 꺾어야 내가 뽑힐 수 있다는 그 구도가 아니라 서로서로가 공동체적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이런 문제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저는 첫 모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60몇 분에, 아니요, 300 몇인 80 몇 분에 모두가 다 앞으로 하나님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 이벤트가 아니라 이 무브먼트를 해나가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와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세우고, 내 안식이 중요하다면 저분의 안식도 중요하고, 내가 안식을 원한다면 내 종들도 같은 안식을, 가축들도 함께 쉬는 그런 안식을, 이 정신이 회복이 될 때 바리새인의 피곤한 어리석음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가평 우리 마을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저는 또 놀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난 60년을 하나님께 놀라고 또 놀라는데 이 또 놀랄 게 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가평 우리 마을을 세웠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 지금 뭐 거기는요 너무 명소가 돼가지고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게 할 정도로 설계가 잘 된, 그 건축이 잘 된 곳인데, 그 설계하신 교수님이 우리의 정신을 들으시고 재능 기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금 그 바쁘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가서 진두지휘를 하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갑자기 이랜드라는, 이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시겠다 그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랴 생각했는데요. 지금요 정식으로 그 회장님이 그 제주도에서 현장을 하고 계시는 그 간부급,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본부장급에 있는 그런 부장님을, 갑자기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가평우리마을로 발령을 내리셨어요. 그분이 지금 가평우리마을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셔야 돼요? 정말 제가 그 대표이사님에게 감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그 회장님이 딱 지침을 내리셨대요. 가평우리마을을 우리가 돕기로 했다. 왜 돕기로 했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기회로 생각했다. 둘째, 순수 재능 기부의 차원으로 동참하려고 여기에 돕기로 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뭐 바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돕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강조하고 싶습니까, 제가? 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도 이렇게 해라. 가평 우리 마을이 열리면 니도 이렇게 해라. 그게 뭐 수입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늘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이유 없이 베풀고 이유 없이 섬겨 나갈 때에 상대방도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도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기.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자, 창조와 관계돼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구원과 관계되는, 구속과 관계되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둘을 종합하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는 지침을 주신 차원에서의 안식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저 안식일은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으로 치면 그 악한 우리를 착취하는 세상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바로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 구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게 주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안식이 가능하다.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속이라는 건 신학용으로 원래 우리에게 있던 권한을 되찾아오는 게 구속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타락으로 다 빼앗겨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다가 빼앗긴 걸 되찾아주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기억해내므로,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해내므로 빼앗긴 안식을 되찾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거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뭐 선물 같은 사례예요. 최근에 어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참 가슴 아프게 만나 기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더니요, 이분은 뭐 남의 가정사를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 남편에 대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본인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찾아왔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10년을 버텼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얼마 전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이혼을 하고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메일이 눈물이 나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만난 덕분에 법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법원은 걱정만큼 불편하지 않았고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님도 남편 측 변호사도 저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제 앞에서 판결을 받던 몇 분이 잔디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울음이 안 나지? 아침에 울고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 감정이 마비가 되어버렸나? 생각하며 내려오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느껴지며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 자세한 가사도 모른 채 계속 그 부분만 부르며 내려왔습니다. 흥얼거리며 내려오는데 찬양 가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내면의 답이 이랬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또 이런 내면의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과 연금에 대해 재청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왜 그렇게 순순히 예스를 했어? 마음의 답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지키고 싶어서, 화평을 지키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시고 나의 평안을 바라시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온 몸으로 퍼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흘렀던 눈물은 불안하고 서럽고 아픈 눈물이었는데 법원을 났을 때는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행복감에 젖어 내려오는 일이 생기다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곡을 찾아 몇 번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었더니 이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를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로 바꾸 부르며 돌아오는 길이 참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고생한 저에게 만난 쇠고기랑 만난 망고 음료를 대접한 후 한숨 자고 시원한 카페에 앉아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며 이혼 첫날을 마무리해 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혼 첫날 프로젝트는 목사님께 감사의 메일 드리기입니다. 앞으로 친정에도 가고 좋은 분들과 교제도 하고 좋은 책도 읽으며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들은 곡의 가사를 목사님께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 가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쭉 내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이걸 제가 카피를 해놓고 읽으면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10년을 버텼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그 낙심된 그 상황의 현장에서 어떤 지위, 아까 지위 분한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이 여성도님을 만져주시는 그 현장이 너무 거룩하고 엄숙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너무나 순수한 분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 초라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내 안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실질적인 이런 주님의 위로를,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이분이 그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기 쉬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찬양으로 위로해 주신 그 사건의 찬양,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느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들이 내 안식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안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이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2절, 당신은 대신에 주님은을 직접 넣어서 다시 찬양할 텐데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안식을 빼앗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안식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외부의 그 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법칙을 가지고,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도 날마다 힘들게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위 불안,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상처는 사람들이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존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
사람들이 안식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안식을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여성도님처럼 너무나 절망적인 10년을 버텨온 그,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저는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수고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소고기 먹고 망고 주스 먹고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닥달으라는데 어떻게 안식이 오겠습니까? 내 존재를 귀히 보시는 주님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평가하는 세상과는 다른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내.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중보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도님이 바꾸어 불렀다는 건 찬양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곤 합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 언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확신하십니까?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 여성도님처럼 가장 낙심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어김없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내버려두면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것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 사람들이 내 지위를 빼앗아가버려 사람들이 내 존재를 없신여기는 그 순간 주님은 내게 위로자가 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부르시자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갈망하십니다.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수호자 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시간 동안 안식의 자리, 식탁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체 그렇게 달려 나아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은 욕망에 한여라 하는데 보다 유명해지고 보다 중요해지고 보다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끈다고 평가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내면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 신앙생활이 너무나 피곤하고 늘 누군가는 지적하고 정죄하며 그런 옆길로 새나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주님의 정신으로 되돌려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내면의 안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기억하며 내 마음에 그 여성도님처럼 가장 낙심되고 가장 초라한 그 자리에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음의 안식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그 현장에 가장 거룩한 평안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여성도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놀랍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서 안식의 한 주간이 아니라 그 놀랄 일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참 이번 한 주간 안식하는 한 주간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